어? 어? 새로운 크레용을 만들어 봐야겠다. 들어간다!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짠! 크레올라 멜트인 몰드 팩토리를 가지고 유라만의 크레올라 크레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크레용일지 정말 궁금하죠?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오랜만에 색칠놀이 해야지. 야, 귀여운 키티. 어? 응, 뭐야? 부러졌잖아. 다른 걸로 써야겠다. 어떡하지?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다 부러져 버렸잖아.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고. 무슨 좋은 방법 없나?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이 멜트인 몰드 팩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크레용을 만들어 봐야겠다. 먼저 뚜껑을 열고 부러진 크레용들을 이렇게 멜팅기 위에 올려주세요. 흰색이랑 핑크랑 빨간색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몰드가 있어요. 이 몰드에 크레용 모양의 몰드를 홈에 맞춰서 끼워준 다음 이렇게 합체시켜줍니다. 소리가 나게 합체를 해준 다음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껴준 다음에 버튼을 끝까지 돌려주면 우와! 돌아간다! 이제 이 멀팅기에서 열이 나서 크레용이 살살 녹을 거예요. 우와! 크레용이 녹는다! 오, 진짜 신기해! 순식간에 크레용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완벽히 녹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빨간색, 분홍색, 흰색 모두 다 섞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궁금하다. 어, 여기 빨간색 불이 꺼졌어요. 이제 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레버를 이제 끝까지 돌려볼게요. 쭉! 우와!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우와 우와 우와! 쭉! 다시 한 번! 쭉! 들어가라! 이렇게 끝까지 부어주세요.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이제 다시 크레용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어, 이제 멈췄어요. 다 굳은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자잔! 오! 이걸 꺼내볼게요. 짜자잔! 아직 조금 뜨끈뜨끈한데요.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꼭 엄마와 함께 하세요. 이제 양쪽을 잡아당겨서 열어주세요. 주주주. 우와! 과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야! 우와 신기하다. 오! 우와 진짜 신기해. 어머! 근데 아직 다 안 굳었다. 이렇게 크레용이 예쁜 색깔로 섞였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물렁물렁해서 조금 더 굳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것도 꺼내서 어? 이거 꼭 쌍쌍바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쌍쌍바 아나요? 똑같이 쌍둥이로 생긴 크레용이 완성됐어요. 크레용을 굳기 전에 반으로 갈라주겠습니다. 조심조심. 오! 똑 떨어지니까 이렇게 예쁜 크레용이 됐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섞였지? 마치 캔디 같기도 하고 엄마 립스틱 같기도 한데요? 한번 뒤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유라가 별똥별을 그려놨어요. 예쁘게 하트도 그려봐야겠다. 하트를 또 부러졌네. 아직 안 굳었다. 안 돼. 다시 핑크색 먼저 나오고
색칠도 잘 되네. 우와. 휴. 이렇게 해서 한번 뒤쪽으로 그려볼게요. 우와. 순식간에 이렇게 새 크레용이 완성됐어요. 휴.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 이파리처럼 예쁘게 나온다. 좀 귀엽다. 새의 발을 네 개나 그렸어. 발 하나씩 그려줘야 돼.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친구도 그려줄게요. 짜잔! 유라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완성했어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렸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엔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어? 이거 반지 모양이네? 우와, 반지 모양 몰드가 있어요. 그럼 혹시 반지 모양 크레용도 가능한가? 한번 또 만들어볼게요. 크레용을 이렇게 넣고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갈까? 한번 이 상태로 녹여볼게요. 몰드를 아까처럼 끼워줍니다. 이렇게 꾹 켜주고, 그리고 아까 빨간색이랑 분홍색도 조금 남아있어서 정말 특이한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온으로 돌린 다음 레버를 끝까지 돌려주세요. 우와! 돌아간다!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가 돌아갈 때는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지켜보고 만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엄청 형형색색 아름다운데요. 과연 어떤 반지가 나올까요? 한번 이제 부어볼까요? 레버를 돌려서 슉 들어간다. 슉. 우와. 한 번에 꽉 찼어요. 엄청 많이 녹아가지고 너무 많이 부었네. 이제 굳기만을 또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짜자자자. 우와, 반지가 완성이 됐을까? 짠! 오픈을 해주고요. 짜자자자잔! 우와, 반지 진짜 예쁘다! 크레용으로 만든 반지니까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이렇게 손에다 낀 채로 그림 그릴 수도 있겠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그려진다! 색깔이 여러 색깔이 섞여서 나오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몽글몽글. 여기는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번에는 파란색이 나와요. 색깔이 계속 변하는구나. 이 색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은색으로 변했어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다. 완전 신기해. 진짜 더더 변하고 있어. 꼼꼼하게 칠해볼게요. 가끔은 이렇게 색칠을 해도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끄적끄적 색칠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크레용보다 엄청 엄청 칠할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반지 크레용이 완성됐습니다. 칠하면 칠할수록 은색으로 변하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도화지에 멋지게 크레올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넣고 녹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크레올라 멜트인 몰드팩토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크레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신기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만의 크레용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